예, 우리 오늘은 믿음에 관한 것인데 제목은 세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렌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그토록 많이 이 지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고자 노력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이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또 우리 스스로 또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경험하는 것, 또 하나는 공부하는 것, 학습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경험은 말 그대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능히 하는 말 중에 여행 많이 간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그 경험에서 나오는 진짜 살아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만의 감각이 실리고 그만의 문제 대처 해결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희 선교팀 지금 네팔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산악인으로 최고 기록을 세운 뭐 박영석 대장이 인터뷰한 글이 생각이 나는데 8,000m 넘는 곳에서는 1초만 대장이 판단을 늦게 해도 대원들이 죽느냐 사느냐 사지의 갈림길에 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군대보다도 훨씬 엄격한 위계 체계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후배들을 잃을 때도 어떨 때는 5분만 판단을 조금 빨리 내렸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10분만 판단을 좀 빨리 내렸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곳의 지식은 경험이 아니고 책으로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학습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몇 년 전에 많이 읽은 책 중에 뭐 리딩으로 리드하라, 뭐 김지성 씨인가요? 그분이 뭐 쓴 글도 있고 뭐 이문열 씨도 그런 얘기하대요. 사람이 경험으로만 책 쓰면은 그 방대한 책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간접 경험, 특별히 공부가 필요하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경험으로 세계만 깊어진다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지혜는 한두 개 정도로 국한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주신 뭐 책들 있잖아요. 특별히 너무 감사한 게 저도 오늘 장례식 가면서 그 휴게실이라고 하죠. 휴게실에 잠깐 들렸는데 책 진열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야 책을 하나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사면서도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야, 어떤 분야에 있어서 좀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들이 쓴 책들은 이게 몇천 원짜리가 아니라 그 안에 내 인생을 진짜 다시 한번 변혁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구나. 그렇게 보면은 책같이 저렴한 돈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 학습에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얻는 루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맹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떠지는 장면인데요. 이 본문을 잘 묵상하다 보면은 경험, 또 학습을 통한 지식이 섞여서 막 논쟁이 오갑니다. 신령한 지식인 하나님의 지혜, 또 예수님의 능력이 오가고요. 바리새인들은 또 나름대로 뭐 율법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맹인은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오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눈 먼 사람이 눈이 떴다는 것은 논쟁이 끝나야 되죠. 왜냐하면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본 것으로 벌써 게임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들은 그걸 어떻게든 급급해서 숨기기 바빴고 또 그 부모는 아들이 장님이었다 눈 뜨면은 감사해야 되는데 또 출교당할까 봐 장성하니까 저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한마디로 탁 터놓고 얘기하면은 은혜가 전부 아닙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봤자 얼마나 더할 것이며 경험을 해봤자 얼마나 더할 것이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러지고 잘못해도 늘 세워주시고 은혜로 이끌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하나로 됐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지하는 거예요. 너는 기독교인으로 잘못 살고 있다. 네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말씀 읽으면서도 자꾸 율법적인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신앙인인가? 계속 낙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의 초보자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관점을 한번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보겠는데 먼저 신앙의 관점 중에 하나는요 나타난 사실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일단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부인은 했는데 어쨌든 눈이 떠진 거 아니에요. 이것만은 부인할 수 없죠.
아니, 그 동네에서 맨날 생활하고 구걸하던 맹인이 눈이 떠졌는데 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믿음 없는 도마도요, 예수님 손본 다음에는 믿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도 뭔가 보여주면은 믿게 될걸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봤는데 그 보여진 피상적인 현상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율법의 초보인 지식으로 돌아갑니다. 맹인이 되는 것은 율법적으로 저주받은 자인데, 이거 이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다. 근데 왜 고침받았느냐? 아주 율법적인 초보로 돌아가고 있죠. 제가 인터넷 검색창에 뭐 소경을 치니까 질문 1번이 이거대요. 기독교인도 소경이 될수 있나요? 아니,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독교인은 뭐 평생 다치지도 않고 대학은 다 붙으며 직장에는 초고속 승진해서 CEO 다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분명히 그 사람한테 계획한 게 있는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말로 뭐 재수가 없어서 안 되거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좀 간접 경험이지만 저는 좀 맹인인 분들하고 이렇게 좀 통화나 대화를 하는 분이 몇분 있어요. 좀 60대 된그 맹인 장로님도 가끔 통화하고, 예전에 몇년 전에 그 이거 이 자매는 20살짜리 자매였는데 뭐그 믿어지진 않지만 제 설교가 좋다고 그래서 친구랑 찾아왔더라고요. 아, 믿어주십시오. 아, 진짜입니다, 진짜. 근데 제가 설교가 좋대요. 그리고 감사한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20살은 아니군요. 25살인가. 근데 그 맹인학교 임용고시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앞에서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아, 맹인들은 제3의 감각이 있어요. 제3의 감각이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특이함이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부분이 통로가 막히면 다른 부분에 굉장한 예민한 제3의 감각을 주시나 깨달았습니다. 문제는요, 오늘 소경이 눈뜬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민감했느냐? 32절에도 나와 있지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 그렇죠. 맹인이 눈뜬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맹인이 치료받은 얘기는 없어요. 뭐 엘리야가 죽었던 사람을 세우는 거 있는데 맹인이 눈 뜨는 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맹인을 눈 뜨게 한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몇 가지 치유 사역이 나오지만 맹인이나 귀머거리가 고쳐진 일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고치신 겁니다. 이거는요, 메시아의 사역으로 분류돼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8절, 35장 5절, 42장 7절.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그건 벌써 메시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이 얼마나 부담됐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은 뭐냐면 피상적인 거, 나타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피상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게 중요해 하지만은 우리는 나타나는 걸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예? 나타나는 거 얼마나 중요시해요? 우리 미혼의 형제자매들 있지만은 예수를 잘 믿는데 사회적으로 뭐 직업이 좋지 않다든가 자기가 나이가 너무 많으면요, 세상적인 등급은 하위 등급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큰 믿음은요, 1등급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분간해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보면 진짜 1등급은 못 보고 세상적인 등급으로만 보는 거니까 그러면 진짜 진주를 놓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상적으로 된 것만 바라보면은 이런 오류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오늘 그 맹인 보면서 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이게 대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나 맹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이나 다 인생 살기 힘들고 고난이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 맹인은 눈뜬 다음에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안 부인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구원의 은혜까지 주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이 사람이 좀 악한 사람이었나 봐요. 죄도 많이 지었나 봐요. 병자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회적인 약점을 가지고 그게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약자고 너무 힘든 상태에서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준 다음에 감사하기보다는 유대인들, 요한복음 5장 1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하면서 일러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두 명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는 게 틀린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어떤 피상적으로 딱 나타나는 것만 바라보면 안 되는데 항상 그 뒤 이면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많은 열등감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지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 답답하거든요. 하나님이 불합리해 보이거든요. 피상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자꾸 나의 신앙은요 인본주의로 돌아가고자 싶어집니다. 왜냐? 나는 요 정도 살았으니까 요 정도밖에 쓰임받을 수 없어 하고 자기 자신을 한정짓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 중에요 어떤 사람은 흠모할 만한 인격이 있고 사회적인 높은 지위가 있고 깨끗하게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은 초라해 보여요. 내 자신은 진짜 인간 쓰레기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야 인간 쓰레기 네가 세상을 바꿔라.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처럼 피상적인 것에 내 신앙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깊은 곳에 내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피상적으로 분류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나타내는 걸 또 왜곡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24절, 2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아예 이걸 왜곡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전 그 소경이 아니라 쌍둥이 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여러분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가지고 돌문이 굴러갔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의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 어떻게 소 뒷발에 쥐잡히듯이 1등을 했어요. 그럴 일이 없지만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래요. 우연히 그랬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피땀 흘려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우연히 운이 좋았을 것이다. 그 사람의 뒤에 숨겨진 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걸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또 나의 나된 것은 내 은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사실 소경이 만약에 쌍둥이 형이었다면은 그거 구분 못하겠습니까? 저도 쌍둥이 많이 보지만은 뭐 제 제자들 중에도 쌍둥이들 있었는데 딱 보면은 목소리가 벌써 틀리고요. 도대체 다 틀려요. 그걸 구분 못한다. 이거 그러니까 제3자도 다 구분하는데 또 부모가 구분 못했겠으며 또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구분 못했겠습니까? 아 심지어 뭐 하긴 눈이 좀 떠졌으니까 좀 외모는 좀 틀려 보일 수 있겠네. 하지만 뭐 쌍꺼풀 수술한다고 여러분이 너 누구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도 약간 어색은 해도 그 사람의 목소리, 키 이걸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전 참 신기한 게 지지난 달인가요? 소백산에 전 목사님하고 우리 교육자 한 분하고 이제 등산을 갔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보지도 않았어요. 딱 지나가더니 고개를 탁 돌리더니 전 목사님 아니세요? 목소리만 들었는데 목소리만 들어요. 산속인데. 아니 산속에 얼굴도 안 봤어요. 그 아저씨는 꽁기머리를 하고 딱 내려갔는데 얼굴도 안 보고 목소리만 낭낭한 목소리만 딱 듣고 그걸 분간을 하시더라고. 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소리 인터넷으로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도 안 보고 지나가면서 분간을 하는데 예? 늘 보던 소경이 어떻게 분간을 못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인 게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 메시아의 사역을 부인하려는 거. 메시아로 인정되면 자신의 입지가 위험해지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 자기의 이익에 침해받으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보다는 인간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더 박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뭐예요? 신본주의, 인본주의 또 나오지만 또 인간이 하는 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늘 인간이 했다고, 인간이 잘했다고, 인간이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왜곡하는 자들, 거짓 증거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 왜곡하고 거짓 증거하는 건요 즉시 짓는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죄를 키우는 거거든요. 아니, 사람이 진짜 배고파가지고 뭐 빵을 훔쳤어. 그런 것과 생계형, 그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배고파서 빵을 훔쳤어요. 그 소설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예? 레미제라블, 맞아. 빵을 훔쳤어. 그거랑 머리가 아주 뛰어나요. 맨사 회원이에요. 근데 다 주가를 조작해. 회계 뭐 빠진 돈을 다 모아. 그러면요, 뒤에는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고 별로 큰 죄 같이 안 보이고 전자는 죽일 죄 같이 보여. 그런데 후자가 더 큰 때리는 거예요. 죄의 개념이 들리죠. 우리는요, 누구 때리는 거, 물론 누구 사기치는 거 나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점치는 거, 타로 좀 보는 거 더 싫어해.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더. 쉽게 말하면 두 번째죠. 우상숭배 더 싫어한다. 개념이 좀 틀리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부인했죠. 왜 부인했죠? 갑자기 그 상황이 두려워지니까. 원래 베드로 순수했어요. 부인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두려우니까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했죠. 예수님은 그 용서 안 해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서 네, 너 그럴 줄 알아서 채찍 준비했다. 사정없이 치고 100대 싱가포르 태형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용서해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탁 양을 먹이라. 근데 가룟유다 보세요. 가룟유다는 계속 키워요. 불신의 싹.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를 붓는 여인을 보고 아니 이 비싼 향유를 발 아래 부으면 어떡하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나르 사타스 자만스키 이 향유 이름인데 내 지금 생각이 안 났을 때 이 비싼 향유를 팔면은 지금 돈으로 한 1500, 3000 혼수빈 되니까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나눠주라.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돈 관리하니까 인컴이 되잖아요. 여기서 내가 관리하고 내가 힘이 생기고 여기서 빼든지 자기가 직접 안 써도 이걸 분배하면서 사람들한테 얻는 그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이런 생각을 해요. 11명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에게 조금 여러 가지 뭐 눈치까지는 안 봐도 그래도 재정 담당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11 제자는 다 남부에서 힘든 데서 올라왔는데 가룟 유다만 똑똑한 북부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훔쳐갈 돈이 줄어들고 관리할 돈이 줄어들고 자기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 자기 이익이 절감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거죠. 그리고 계속 이 죄를 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 30에 거래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부인한 것과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 죄 똑같은 죄 같지만 틀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욱하고 죄 지을 수 있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고, 하지만 죄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냥요, 무시해요. 저도 보니까 사랑 가진 잘 안 돼서 무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무시해. 무시하면은 미워하지 말고, 인류에 70억이나 되는데 그 사람만 바라보고 미워하면서 살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상사나 교회 안에 누가 너무 미우면은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신경 끄세요. 저희 교회 계속 부흥할 거니까 새로운 사람 계속 올 거예요. 무시하세요. 그 사람만 묵상하지 마세요. 나중에는요, 뭐 1년에 한 번 보고 그래요. 교회가 커지면. 자, 나사, 진짜입니다. 올림픽처럼 1년 후에 보자. 딱 그러면. 나사로를 죽이려 했어요. 왜?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나사로는, 왜 여러분 갑자기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면은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보면 만일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고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증거 인멸시킨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악한 마귀는요,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고 기득권 지키는데 굉장히 급급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보면요, 이 사람이 왜 배신할까?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기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신이나 배신하지 않는 건요, 진짜 자기 부인이 있어야지 신이 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어떻게 보면 낮아짐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신이 지키고요, 그 사람이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소경 부모,
사실 아들 고쳐졌으면은 뭐 예수님 최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얘 고치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는데 결국 못 고쳤는데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천진 코스타에 강의하러 갔더니 안유한 목사님 아시죠?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분 맹인 되셨잖아요. 그분은 원래 눈을 뜨셨는데 눈이 맹인이 됐습니다. 그분 부모님이 그분을 데리고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전국을 치면. 그래서 그 마지막에 14일인가 어떤 용하다는 분한테 가가지고 피가 철철 나도록 침을 맞았대요. 근데 더 이상 못해갔습니다. 그때 엄마랑 어머니랑 자기가 철철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니까 그 보게 된 사람이 눈이 멀었을 때 또 그 얼마나 그 좌절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 눈이 떠졌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출교가 들어와서 출교 사실 출교가 두렵긴 두렵죠. 아니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아니 저희 이렇게 공동체 있는데 너는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출교야. 너 밖에 있어. 못 들어 공동체. 그럼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음과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은 유배를 보내고 이런 게 아 유배 보내면 거기서 닭 키우고 소 잡고 신화 쓰고 재밌겠지. 근데 이게 사회적인 죽음이거든요. 물론 그게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자식이 눈 뜨면 그 감사한 것 아니에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공격해요. 야, 너 예수 헌신하면 너 진짜 징그 힘들다. 너 술을 같이 나눠 먹어야 돼. 그러면서 한두 번 타협하다 보면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풀리는 것 같은데 인생은 계속 꼬이고 계속 양보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공법을 선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전공법. 부딪힐 건 사실 부딪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뭐 부딪히기 싫을 때 항상 떠오르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기더라. 뱀처럼 지혜롭게 보내는 타협. 그러다 보면 끝이 없어요. 전공법은 전공법. 그 다음에 가는 거.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이 예수님의 이적을 믿었던 사람인데 소경이죠. 이 사람은 뭐 영안이 열렸죠. 사실 소경이 25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이제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는 것을 알았다. 자기는 솔직히 그렇대요. 나 예수님이란 분이 뭐 메시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내 눈이 감겼다가 뜬 것이다. 여러분 이 중에요 정말 뛰어난 의사분이 있다고 칩시다. 자신의 아들이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못 고쳐요. 근데요 민간요법에 용한 분한테 딱 갔는데 고쳐줬어요. 그러면요 그분은 그 민간요법 그분을 지극히 존경합니다. 왜냐 현대의학적으로는 야매래도 여러분 야매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야매래도 아들을 고쳐준 게 고마워서 그 자체가 감동 아니에요? 그걸 무슨 당신은 뭐 의료법 위반이야. 아 그런데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이거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우리 자매들 피부 엉뚱한 야매 가서 얼굴 퉁퉁 부었고 목사님 말씀 믿고 저렴하게 하다가 제가 얼굴이 한쪽이 안 떠져요. 이러지 마시고 제 말은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 비유해서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예전에 뭐 청소년 그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 목사님들은 하여튼 목사님들이 참 특이한 분들이 많아. 진짜 목사님들이 특이한 은사들이 있는 분들이 많아. 근데 그분은 뭐냐면은 본인은 영어 진짜 못하는데 하여튼 남들 말 트이게 하는 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분이 만든 허접한 교재가 있거든요. 넌 누구냐? 나는 나다. 쟤는 뭐냐? 쟤는 저다. 아유, 뭐 이런 유치한 교재가 있나? 근데 그걸 통해서 대학교 교수님 자제가 영어에 말문이 트이니까 같이 배우고 있더니까 그 교수님이 자기는 미국에서 정통 영어를 배웠는데 자기가 제대로인 지식으로 해서 애를 암만 해도 애가 입이 안 열리는데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아무것도 IM탑 IM은 보이는데 그걸 보고 입이 열리는 걸 보고 같이 배우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냐고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뭐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낮은 사람들에게 가셨고 너무나도 단순한 거.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뜰 때 야 메스 가져와라, 자 눈 째라 하고 촥촥촥 고치지 않고 에이 침 메다 실로 쓰게다 반죽해가지고 애기 눈탱이 눈 팍 떠지고 눈탱이가 떠졌네. 지저분하고 더럽지만은 그것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소경이요 눈이 떠진 거 아니에요. 눈이 뜨고 나서 얼마나 그 문화 충격이 크겠습니까? 제가 EBS 방송을 봤더니 평생 눈의 장애 때문에 보지 못하다가요 각막 이식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된 사람들의 방송을 봤어요. 아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생 못 보다가 각막 이식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됐다. 엄청난 문화 충격이 있대요. 일단 첫 번째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세상이 생각보다 아는 아름답대. 자기는 보기 전에는 세상엔 저 아름다운 뭐 별 영화 한 편, 멋진 예쁜 구두, 아름다운 사람들 떠보니까 막 이상한 사람들, 살찐 사람들, 마른 사람들, 작은 사람들, 뭐야 옆에 있는 애 멋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각 능력이 떨어진대요. 눈 떴다고 아이고 이거 마이크 그동안 보고 싶었다 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뭐지? 버스 공감각 능력이 틀려서 버스를 딱 인식하는데 이 모양이 다 안 들어온대요. 버스 손잡이가 여기 있는데 안 잡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평생 그 감각을 못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경은 문화 충격은 엄청나게 큰 거죠. 안 보이다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 죽었대요. 죽으니까 드라마에서 보는 그 고통이 아니라 그냥 다른 세계. 내 발이 뚝 잘라진 다른 세계.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어떤 경험 세계에서 얻는 거는요, 우리가 지식으로, 피상적으로 얻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세요. 네가 이 고난 직접 체험해봐라. 우와, 이거 장난 아니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아픈 거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절하게 몸이 아파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느낍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인카네이션하고 얼마나 세상의 바닥까지 내려가셨는가? 소경은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딴 건 몰라요. 하지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 같은 소경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출교가 문제입니까? 내 눈을 뜨게 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최소 기본적인 신앙 태도는 된 거죠. 아니, 문둥병자 다섯 명이 고침받았는데 네 명은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면요. 모든 사람은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놀랍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영적인 기쁨과 소망으로 느끼신다는 겁니다. 결국요 34절에 보니까 이 소경이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했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전공법으로 나아가면 세상이 나에게 굴복할 때도 있지만 세상이 나를 굴복시킬 때도 있습니다. 굴복했어요. 어떻게 되냐, 출교했습니다. 출교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출교당한 그에게 다시 찾아갔어요. 35절에서 38절에 보니까 다시 찾아가서 구원의 확신을 주셨어요. 구원의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소경은 더 큰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어떤 눈이 열린 겁니까? 믿음의 눈. 아니 생각해보세요. 평생 눈 감고 있다가 눈 떠져서 행복하게 잘 살아서 죽었다. 근데 지옥 갔다.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까? 그게 아니죠.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천국 가는 게 최고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우리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믿음 하나 있는 걸로 충분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꼭 착각해서는 안 될 게 믿음이 모든 사람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만 주신 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 우리에게 영안을 가리려고 합니다. 뭐가 좋은지 몰라요. 뭐가 좋은지. 아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게
저도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요거 저거 요거 구하고 저거 구하고 뭐 성도들 기도도 하고 내가 뭐 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니까. 근데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로 바꾼 게 있어요. 내 영안이 더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써놓고 너무 뿌듯하고 내가 너무 대견스러운 거야. 아유 기특하다. 40대 이 진리를 또 깨닫는구나. 너무 감사해. 영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다시 한번 완전히 바뀌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다시 한번 고민이 다 사라져요. 내가 연연하는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삶에서 너무 정의정의하지 마십시오.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 잘 사는 삶, 그게 과연 잘 사는 겁니까? 내가 추구하는 크리스찬의 이상적인 삶의 형태,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남들에게 책 잡히지 않으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요만큼 살았습니다. 그 나가는 거, 그게 잘 사는 겁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경쟁해서 가다가 그래도 난 뒤처지지 않고 요만큼 나갔습니다. 그래도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게 잘 사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게 잘 사는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의 정의가 뭡니까? 아니, 작년에 유행했던 책 중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죠. 뭐 공리주의, 뭐 저야 철학을 모르는 무식한 목사니까 그런 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의라고 판단하는 걸 새로운 각도와 새로운 가설을 놓고 보니까 그게 정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각도와 다른 질문을 던지니까 그게 오히려 비합리적인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을 쫓아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정의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게 계속 캐논으로서 성경 말씀이 계속 유효하다는 거죠.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이 뭐 저 사람은 무식하니까 참 저거 교회에서 말씀 드리면 그대로 잘 따라한다.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노아가 무식합니까? 이 무식한 사람 120년 동안 방주 있고 무식함이 구약의 포레스트 건프입니까? 그게 아니죠. 믿음 있으니까 달리려면 달리고 뛰려면 뛰고 120년간 내가 감사한 게 내가 노아 같은 건 할 수 있겠어. 저는 의심하지 않고 계속 느끼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니까 이건 참으면서 할 수 있겠어. 되든 안 되든 계속 하는 거. 그러니까 120년간 뭐 하나님의 뜻인 너희 구두를 만들라고 120년 동안 계속 그거 만들 수 있겠어. 요것도 굉장한 은혜입니다. 내가 특별한 능력은 없어도 뭐 하나 계속 할 수 있는 거. 나만 장군이 문둥병 고쳐줬을 때 에이 안 되겠다 돌아가려고 그랬죠. 그때 돌이켜가지고 끝까지 씻어가지고 깨끗함 받았죠. 결국 그것도 믿음이 생긴 거죠. 끝까지 하려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이 다 영 안에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만 같은 단계예요. 몇 번 목욕하다 아유 하나 이거 아니잖아요. 더 이상 못 씻어. 나 꽃가지로 돌아갈래.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이 자라면 노아처럼 누가 뭐라든 계속 짓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은 진짜 우공이산 되는 거죠. 산이 옮겨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세 하나 가지고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거 늘 축복과 환희만 있겠습니까? 늘 주목만 받겠냐고요. 네? 늘 주목만 받겠냐고. 이 중에 리더 있고 간사 있죠? 그러면 어떨 땐 부흥시킬 때도 있고 어떨 땐 죽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고난에 빠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야, 저 사람 뭐 찬양 잘해 하면서 박수 칠 때도 있어. 그리고 어떨 땐 사람들 더 이상 못 듣겠어 이럴 때도 있고 다 고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될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못될 때는 그냥 죽어 지내고 그러면서 내가 맡은 것들 묵묵히 감당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안이 열리면은 그게 그런 삶이 되는데 영안이 안 열리면은 일희일비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성경 보면은 참 세 종류 사람들이 참 세 종류 구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나사로를 살린 그 마리아 가정 봐도 병 고침 받았는데 멍하니 있는 나사로 같은 사람도 있고 영적인 진리보다는 늘 일하는데 바쁜 마르다 같은 자매도 있고 또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 좋아서 예수님 무릎 앞에 말씀을 들으려는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고 다 그런데 그때 시각과 지금 시각이 완전히 틀리죠.
오늘 바리새인의 시각과 그 부모의 시각과 왜곡하려는 사람의 시각과 소경의 시각은 다 틀리죠.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올바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야 이만한 믿음이 없다. 세례요한한테는 여자가 난 중에 이보다 큰 없다.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이만한 여인 없다. 백부장에는 이만한 믿음 없다.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 근본 하나, 근본 하나,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는 사랑, 그리스도를 향해서 붙어있는 믿음의 끈 하나, 이게 놀랍게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는데 나한테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형제자매들이 이런 빛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